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역사학자 전진성입니다. 지난 강연에서는 홀로코스트라는 인류사적 대참사와 그것의 기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원폭투하와 그것을 기억해온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945년 8월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고 수십만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홀로코스트만큼이나 인류사에 유례가 없는 대참사였지만 놀랍게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기억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폭탄을 투하한 미국, 그리고 원폭을 맞은 일본, 그리고 전쟁의 당사자도 아니면서 원폭 피해국이 된 한국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원폭의 경험을 망각해왔습니다. 그렇다고 정말로 그 끔찍한 경험이 잊힐 수 있을까요? 피해자의 고통이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말입니다. 과연 이 세 나라는 왜, 어떻게 원폭의 기억을 억지로 잠재워 왔을까요? 오늘 강연의 주제는 전쟁과 기억 2부 원폭 희생자입니다. 원폭투하는 20세기 세계사의 분기점으로 평가되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전쟁 종식과 식민지 해방, 그리고 냉전이라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전 지구적 갈등이 시작되는 분기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과정과 의미에 대해서 일반 학교에서 그다지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원폭투하를 마치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우리 민족의 해방을 알리는 팡파레처럼 여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인들의 고통이라고 해서 그것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되고요. 더구나 일본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도 원폭에 많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원폭투하는 홀로코스트에 견줄 만한 반인도적 범죄입니다. 그것은 홀로코스트와 마찬가지로 현대 문명의 이기를 적극 활용해서 대량 살상을 자행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원폭투하의 앞뒤 과정과 그 참상에 대한 다양한 기억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투하가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원폭 피해자를 가리켜 피폭자, 일본말로 히바쿠샤라고 부릅니다. 이 피해자 중 최소한 10% 이상이 한국인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대체로 총 7만 명이 피폭돼서 그중 4만 명가량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일본 측이 한국인들을 대체로 통계 수치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 수는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히로시마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일본 혼슈의 남단에 위치한 히로시마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부채꼴의 삼각주에 자리 잡은 항구 도시입니다. 히로시마의 가장 큰 볼거리는 세계적인 명소로 꼽히는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은 원폭 돔입니다. 이 유럽형 돔 건물은 원폭이 폭발한 상공에서 직선거리의 지상지점을 말하는 폭심지로부터 고작 160m 거리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본래의 히로시마현 물산진열관으로 사용되다가 원폭의 대폭발에 따른 후폭풍이 바로 이 건물 상공에서 시작돼서 수직으로 바람을 받아서 기적적으로 붕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돔형 지붕의 철골과 건물 뼈대만이 앙상하게 남은 이 폐허를 1966년 히로시마시가 영구 보존하기로 결정한 것은 원폭의 고통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임이 분명합니다. 원폭 돔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면 히로시마 평화기념 자료관이 동서방향으로 길게 늘어뜨려져 있는데요. 이 건물은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건축가 단게 겐조가 설계했는데 매우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건물입니다. 단게 겐조는
동료 건축가들과 함께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전체를 설계했습니다. 이 공원의 중심을 이루는 원폭 사물자 위령비도 그의 설계에 따라서 지어졌습니다. 매우 단순해 보이는 이 작품은 원폭 희생자의 영혼을 새벽 이슬로부터 보호하고 싶다는 심정에서 고대 일본 사람들이 살던 한의화라는 주거 양식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원폭의 희생자들을 이처럼 국수주의적인 방식으로 기념하는 걸까요? 그런데 또 같은 사람이 설계한 평화기념 자료관은 그럼 왜 극도로 탈민족적이고 현대적인 걸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원폭 사물자 위령비 바로 앞에 작은 비석이 놓여 있는데요.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편히 잠드소서. 잘못은 되풀이하지 않을 테니. 여기서 잘못은 과연 누구의 무슨 잘못을 의미하는 걸까요? 문장에 주어가 없는 만큼 해석자에 따라서 뜻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전쟁에서 패배한 게 잘못이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전쟁을 일으킨 게 잘못이라는 뜻일까요? 혹은 원폭 투하가 잘못이라는 뜻일까요? 이 문장의 뜻을 두고 실제로 많은 논란이 야기되어 왔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인도에서 온 한 법률가의 문제 제기였습니다. 인도의 라타비노드 팔 판사는 일본의 국민적 영웅이었습니다. 전후 연합국이 일본 전범들을 재판한 도쿄 재판에서 유일하게 일본 편을 들었던 판사였기 때문입니다. 1952년 오랜만에 일본을 방문한 팔 판사는 이 비석의 비문을 보고 분개했습니다. 여기서 만약 잘못이 원폭을 투하한 장본인들을 가리킨다면 그들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마나한 얘기일 뿐이고 만약 잘못이 일본인들 스스로의 전시 범죄를 가리킨다면 아시아를 침략한 서양인들이 자행한 만행을 함께 문제 삼지 않는 한 이것도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히로시마시는 공식 입장을 밝혔고 아예 비문의 영문 번역문까지 제공했습니다. 영문에는 주어가 분명히 위, 즉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로시마 시 당국은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일본인이 아니라 우리 인류라고 적시했습니다. 즉 인류 전체가 잘못을 범했다는 것이죠. 물론 일본의 피폭자 단체들은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 반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럼 피해당한 우리까지 잘못했다는 거냐? 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냐? 라고 말이죠. 결국 이 모든 혼란은 솔직하지 못한 애매한 표현에서 비롯됩니다. 원폭 사물자 위령비의 비문이 보여주는 애매함이야말로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의 고유한 성격을 말해줍니다. 가해자가 누군지, 피해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언급하지 않은 채 세계 평화라는 추상적인 구호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체 전쟁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누가 원폭을 투하했죠? 피해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런 가장 중요한 논점들은 회피한 채 한편으로는 일본인들의 민족 정서에 기대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상처를 씻고 새 출발한 현대적인 일본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기념비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원폭 어린이상은 사사키 사다쿠라는 아주 잘 알려진 어린이 원폭 희생자를 기리는 동상입니다. 이 소녀는 2살 때 피폭당하고 10년 뒤 백혈병으로 입원했습니다. 병이 낫기를 기원하며 약봉지 등으로 종이학을 접었으나 천 마리의 학을 완성하기 전에 약관 12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해마다 8월 6일이 되면 세계 각지에서 보내온 종이학 꾸러미로 동상을 장식합니다. 어린 소녀의 죽음은 누가 봐도 안타깝습니다. 어린 소녀가 말하는 평화, 이것이 바로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어린 소녀는 아무런 죄가 없죠. 죄는 어른들의 것입니다. 어른 모두의 죄, 그것은 결국 누구의 죄도 아닙니다. 이러한 논리는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새 일본 민족은 은근슬쩍 피해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원자 폭탄에게 전가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무기가 문제라는 거죠. 이제 무기가 금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원폭은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 필수 불가결을 했던 것이고 희생된 일본인들은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제 히로시마는 일본 민족의 부활과 갱생을 상징하는 장소여 세계 평화의 메카가 됩니다. 국제 평화 문화도시 히로시마는 과연 기억을 위한 장소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망각을 위한 장소일까요?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은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중인 1942년에 히로시마에 지어지기로 했던 기념시설 구상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일제는 자신들의 대동아 건설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기념시설을 히로시마에 지을 예정이었고 바로 단계 켄조의 설계안이 채택된 상태였습니다.
히로시마는 사실 일본에서 제일 가는 군사도시였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 때 일본군은 히로시마 항구에서 승선했고 일본 황제는 히로시마 성에 육해군을 통솔하는 최고 사령부인 대본영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원폭이 투하될 때까지 반세기에 걸쳐 히로시마 시는 아시아 침략의 거점으로 크게 번창했습니다. 이러한 군사도시에 대규모 기념시설을 짓는 계획은 전쟁 상황이 악화되면서 중단되었지만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오히려 새로운 차원으로 부활했습니다. 단계 겐조의 1942년 설계와 1949년 설계 사이에는 큰 역사적 변화가 있었지만 연속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전후의 히로시마는 더 이상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지 않고 세계 평화를 내세우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 사고와 편파적 기억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우던 도시가 국제평화문화도시로 간판을 바꾸어 달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히로시마시가 면해 있는 히로시마 만의 해안에 각종 군사기지와 군수공장이 빽빽히 들어차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특히 일본 해상자위대가 자리잡고 있는 군항도시 쿠레시에는 일본의 유명한 전함 야마토함을 제조했던 조선소가 여전히 군함 제조에 열을 올리고 있고 야마토함을 기리는 야마토 박물관도 있어서 일본인들에게 제국의 영광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 본토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비장의 카드였던 전함 야마토는 미군의 공습으로 가라앉았고 많은 승무원들이 죽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여전히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제평화문화도시의 이미지와는 너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원폭투하를 어떻게 기억해야 옳을까요? 이 세계사적 사건을 둘러싼 진실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제 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의 미국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1939년 여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에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3명의 물리학자가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서 독일이 자국의 물리학자들을 동원해서 원자폭탄 개발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고 미국의 신속한 맞대응을 건의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화들짝 놀라서 그해 안으로 신속히 원자폭탄 제조 계획에 돌입해서 그로부터 2년여의 시간이 지난 1941년 12월 6일 미국 국립학술원이 제출한 기획안이 드디어 정부의 승인을 얻게 됩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격하기 바로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 정부는 이미 전쟁 발발 전부터 원폭 제조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던 겁니다. 1942년 9월부터 정부와 군부 합작으로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연구 사업이 시작됩니다. 의회의 승인 등 어떠한 민주적 절차도 밟지 않은 채 극비리에 실행된 프로젝트였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주의 비밀스러운 로스 엘라모스 원폭 연구소와 37곳의 공장에서 수많은 인력과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가공할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요. 결국 1945년 7월 16일 첫 실험에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미국이 원폭 투하 지점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선정한 것도 이 지역이 일본 군사 전략상의 주요 기지에 해당했고 또한 군수 공장이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상식밖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납득되기 힘든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 두 도시는 그 군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전쟁 내내 재래식 폭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전 통첩도 없이 최후의 일격이 가해졌습니다. 첫 실험 후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던 최신형 폭탄으로 말입니다. 아직 그 누구도 핵폭탄이 사막이 아닌 도시 한가운데 떨어졌을 때 어떤 효과가 빚어질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양 도시에 떨어진 폭탄은 종류가 달랐습니다. 원자폭탄은 핵 분열되는 물질에 따라서 우라늄 폭탄과 플루토늄 폭탄으로 나뉘는데 히로시마에 투하된 것은 전자, 나가사키의 것은 후자였습니다. 그렇다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는 일종의 원폭 실험이었을까요? 확실한 것은 원폭의 개발과 투하 모두가 철저히 비민주적이었고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인류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원자폭탄을 사용하는 중차대한 결정은 국회의 승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도의 숙의 과정은 거쳤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토론했다는 증거는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일단 시급히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한 다음에 사흘 뒤에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고통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해
또 수천 명 미국 젊은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원자폭탄을 사용했습니다. 이 발표를 노골적인 거짓말이었다고 보고 싶진 않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원폭 사용만이 유일한 대안이었다고는 믿기지 않습니다. 이미 수도 도쿄를 포함해서 일본 전역이 미군의 공습으로 불바다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설령 호전적인 군인들 일부가 결사항전을 외쳤더라도 물리적으로 항전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이 호령하던 만주 바로 앞에서 소련군이 진격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나치 항복일로부터 정확히 3개월 후인 8월 8일에 소련군이 만주로 진격했습니다. 바로 그 이틀 전에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한 것입니다. 미국은 소련의 계획을 미리 알고 선수를 친 겁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원폭을 한 방 더 나가사키에 떨어뜨렸습니다. 이미 전쟁의 승부가 결판난 상황에서 미국이 무리하게 원폭 투하를 그것도 두 차례나 감행한 것에 대해서 순전히 군사적인 판단이었다고 믿어야 할까요? 또한 반대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 반드시 원폭 때문만이었다고 일본 황제가 백성을 너무 사랑해서 내린 결단이었다고 봐야 할까요? 일본 입장에서는 공산주의 소련보다는 차라리 미국에 점령당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어찌하였건 원폭 투하가 정치적인 고려가 없는 순전히 군사적인 결단이었다고는 믿기지 않습니다. 원폭 사용 외에는 정말로 아무런 대안이 없었을까요?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미국이 원폭 사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친 여러 요소들 중에서 정치적인 고려 외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아마도 뿌리 깊은 인종주의를 거론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독일 나치가 미워도 같은 백인인 독일인들 머리 위에 핵폭탄을 떨어뜨린다는 발상은 아예 불가능했을 겁니다. 유색인종을 인간 이하로 보는 극심한 편견과 혐오가 원폭투하 결정에 한몫했었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원폭투하와 관련된 실체적 진실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원폭투하는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어떻게든 다른 방도를 찾았어야 합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이후 핵에 의한 정의 구현이라는 미국 신화가 생겨났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의 핵무기가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늘 주장해왔습니다. 핵의 가공할 파괴력에 대한 공포심이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논리입니다. 냉전 특유의 발상입니다. 독일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1961년에 출간한 저서 원자폭탄과 인류의 미래에서 이러한 견해를 그릇된 믿음에 불과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공포를 근거로 평화를 다지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전후의 미국에서는 인도주의적인 평화운동이 있었지만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원폭투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별로 없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히로시마는 그저 핵전쟁의 공포를 환기시키는 이름이었고 때로는 새로운 과학문명 시대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저 멀리 바다 건너 유색인종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것은 다수의 미국인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원폭에 대한 미국인들의 집단 기억에 약간의 변화를 주려 했던 것이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국립항공우주박물관이 기획했던 이른바 에놀라 게이 전시입니다. 에놀라 게이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를 실행했던 B-29 비행기의 별칭인데 이 별칭은 조종사가 자신의 어머니 이름을 따서 붙였다고 합니다. 원폭 50주년을 맞이해서 기획된 이 전시는 이 역사적 유물의 동체를 복구하는 동시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원폭 투하를 둘러싼 재반 역사적 사실들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획이 알려지자 곧 엄청난 비난 여론이 쏟아지게 됩니다. 미국 재향군인회 등의 단체는 집회까지 열어서 자신들의 거룩한 희생을 박물관 측이 모욕했다고 성토했고 연방의회에서도 원폭 투하의 역사적 당위성에 손상을 입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와 같은 압력을 감당할 수 없게 된 박물관 측은 미국 중심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수정 기획안을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전문 역사가들로부터 항의가 쏟아졌고 지루하게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결국 보잘것없이 축소된 채로 전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에놀라 게이의 전시를 둘러싼 갈등은 미국 사회가 원폭 투하에 대한 반성은커녕
중립적인 평가조차도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원폭은 이미 민족적 신화의 일부가 되었으므로 일부 전문가들의 사실 규명만으로는 그 권위를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미국 연방우정총국은 2차 세계대전 종전 50주년을 맞이하여 버섯구름 모양의 원폭 사진이 인쇄된 기념 우표를 발행하려다가 그것은 좀 너무 심하지 않은가 하는 사회 각계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원폭의 기억은 철저히 자민족 중심적입니다. 논리적인 결핍을 메꿔주는 것이 바로 앞뒤 맥락 없는 세계 평화의 구호입니다. 일본은 수동적으로 평화를 말하는 반면 미국은 좀 더 공격적으로 평화를 말하는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원폭 투하를 불난지 불구경하듯 바라보았던 미국인들과 서양인들에게 그것은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3차 세계대전의 공포는 상존했지만 공상과학 소설 같은 차원의 상상이었지 심각한 고민과 도덕적 성찰의 대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 나름 생각 있는 지식인들도 원폭을 그저 현대 과학 문명의 위기니 하면서 추상적인 차원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보통의 서양인들이 핵폭탄의 경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최초의 수소폭탄 실험과 관련된 것인데요. 원폭은 미국이 처음 발명하고 처음 사용했지만 원자폭탄 제조 기밀이 곧 소련으로 넘어가고 결국 소련도 핵무기 생산에 뛰어들어서 미국과 소련 간의 핵무기 경쟁이 심화됩니다. 소련은 미국보다도 먼저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합니다. 이에 미국도 질세라 수소폭탄 개발을 서둘러서 1954년 3월 1일 태평양 적도 부근에 위치한 비키니 환초에서 최초의 실험에 성공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비키니라는 이름이 귀에 들어오지 않으십니까? 네, 바로 그 비키니입니다. 여성 수영복을 가리키는 명칭이죠. 그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처음 이 비키니 수영복을 만든 프랑스 디자이너가 이름을 붙일 때 마치 비키니 환초에서의 수소폭탄 폭발을 연상시킬 만큼 남성들의 시선을 폭발시킨다는 의미에서 비키니라고 붙인 겁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서양인들에게는 그저 아름다운 혹은 스릴감 넘치는 버섯 구름일지 모르지만 만약 피폭된 당사자의 입장이라면 혹은 조상 대대로 살던 비키니 섬에서 강제 이주당했던 원주민의 입장이라면 과연 이처럼 장난스러운 이름을 붙일 수 있었을까요? 과연 우리는 과거사를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할까요? 치솟는 버섯구름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에놀라 게이호 조종사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할까요? 아니면 바로 그 아름다운 구름 속에서 불타고 신음했던 피폭자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물론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입니다. 저는 후자를 택하고 싶습니다. 이제 원폭이 투하되던 날에 히로시마 현장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1945년 8월 6일 아침 일찍 공습 경보가 있었지만 정작 나타난 것은 비행기 두 대뿐이었습니다. 그날 기상을 관측하는 미군기였죠. 그저 정찰기로만 생각해서 곧 해제 경보가 울리고 사람들은 여느 때처럼 일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내 전차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가득 찼고 길거리에도 이른 아침부터 수천 명의 의용대원과 동원된 학생들이 미군의 폭격을 대비하는 방화벽 건설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8시 15분 비행기 한 대가 날아왔습니다. 앞서 말한 에놀라 게이호입니다. 그 비행기는 금방 사라졌고 곧 엄청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일본 만화 작가 나카자와 케이지가 원폭의 참상을 다룬 유명한 작품 맨발의 겐에서 말한 지옥행 차표가 드디어 도착한 것입니다. 투하된 단 한 발의 원자폭탄은 현재 평화기념공원 근처 상공에서 핵분열을 일으키면서 폭발했습니다. 뭔가 번개처럼 번쩍하는 동시에 엄청난 열기 그리고 폭풍처럼 세찬 바람이 얼굴에 확 닿았다는 증언에서 피폭자들은 일치합니다. 피폭자, 즉 히바쿠샤들이 원자폭탄을 은어로 표현할 때 번쩍하는 폭발이란 뜻으로 삐까돈이라 부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귀가 먹을 정도의 벼락 같은 굉음이 들렸다고 하는데 거의 소리를 못 들었다는 증언도 꽤 많은 것으로 봐서는 그 소리가 이미 청력의 한계를 넘어섰던 것 같습니다. 대폭발 직후 버섯 모양의 거대한 암회색의 연기 기둥이 1만 7천 미터나 치솟았습니다.
원폭의 상징이 되어버린 이 버섯구름의 중심부에는 진홍빛 선이 있었는데 그것이 연기기둥을 헤치고 점점 퍼져나가서 전체가 빨갛게 되어서 도시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이른바 열선이었습니다. 히로시마는 그야말로 끓는 가마솥이나 다를 바 없게 되었죠. 폭심지 부근에서는 고열을 받아서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기체화해서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곧 거센 폭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은 1분간 지속되었습니다. 도시의 거의 모든 건물이 내려앉았고 그나마 서 있는 것도 골조만 남은 채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사람들 또한 이리저리 날아가 버렸고 사방에 나뭇가지에 꽂혔습니다. 충격 후 겨우 정신을 차린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곳에 내동댕이 쳐져 있거나 붕괴된 집에 깔려 있는 자신을 발견했죠. 피부는 다 타버려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먼지와 연기가 하늘을 뒤덮은 히로시마는 아침인데도 암흑상태였습니다.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아서 곧 전 도시로 퍼져나갔습니다. 건물 더미에 깔려있던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울부짖다가 여지없이 불길에 휩싸여 갔습니다. 불길은 정오를 전후로 가장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불길에 쫓겨 안전한 곳을 찾아 헤맸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나마 강물에 뛰어든 사람들도 살 가망은 없었습니다. 심한 화상으로 근육이 오그라들어서 헤엄도 치지 못하고 하나둘씩 물속으로 잠겨갔습니다. 불은 그날 밤이 돼도 그칠 줄 모르고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나마 운이 좋게 살아남아서 도시 밖으로 탈출한 부상자들도 이미 사람의 형체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폭풍으로 옷은 날아가 버려 발가벗겨진 채였고 살갗은 녹아내려서 너덜거리고 있었습니다. 몸에 박힌 기모노 무늬를 제외하고는 남녀를 구별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눈알이 빠진 사람, 배가 터져서 내장이 흘러내리는 사람, 깨진 유리 조각이 전신에 박혀서 피 흘리는 사람 등 별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유령처럼 팔을 앞으로 내민 채 걸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러지 않으면 녹아내린 피부가 땅에 질질 끌리거나 살갗이 서로 들러붙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때까지 목숨을 부지했다고 해도 아직 더 무서운 것이 남아있었습니다. 대폭발 후 20-30분이 지나고 나서부터 히로시마 북서부 지역에서 커다란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먹물처럼 검은 비였습니다. 이마무라 쇼에이 감독의 영화 검은 비를 통해서 이때의 상황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습니다. 타는 듯한 열기에 심한 갈증을 느끼던 대부분 사람들이 이 비를 구세주처럼 맞이했으나 그것은 구세주가 아니라 악마였습니다. 검은 비에는 강도 높은 방사능 물질, 즉 낙진이 뒤섞여 있었던 겁니다. 원폭이 가져온 가장 치명적인 재앙은 온 대지와 생명체를 파고드는 방사선이었습니다. 직접 폭탄을 맞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시체 정리를 위해서 파견된 군인들이나 가족 친지를 찾으러 시내에 들어간 사람들도 여지없이 방사능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잿더미가 되어버린 히로시마 시가지에는 시체 더미와 생사의 갈림길에서 신음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화상으로 살갗이 벗겨진 부위에는 구더기가 들끓어 파리떼가 몰려들었습니다. 다시 간단히 정리해본다면 원폭의 재앙은 먼저 세 단계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고도의 열선, 강도 높은 폭풍, 그리고 대화재입니다. 열선의 방출은 원자폭탄의 구성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폭발 물질인 우라늄-235의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원자핵 분열이 일어나고 이때 일어나는 연쇄 반응이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질량과 에너지의 등가 원리 E는 MC 제곱에 따라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에놀라 게이오가 히로시마 상공에 떨어뜨린 폭탄은 우라늄-235를 분리해 넣은 것입니다. 길게 대포 모양을 한 이 폭탄은 리틀보이, 즉 꼬마라는 암호명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꼬마보다 더 강한 폭발력을 지니고 있었던 팬맨, 즉 뚱보라는 암호명의 폭탄이 나가사키 상공에 투하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라늄이 아니라 플루토늄-239를 분리해 넣은 둥근 모양의 폭탄입니다. 원자폭탄은 낙하산에 실려 천천히 떨어지다가 공중에서 연쇄반응을 일으키며 폭발하는데요. 5000도 이상의 열선을 뿜어내기 때문에 폭심지 부근의 지표 온도는 섭씨 3000에서 4000도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도 건물도 다 증발해버립니다. 열선 다음에 찾아온 폭풍은 공중폭발로 생긴 충격파에서 비롯됩니다. 고밀도, 고온도가 된 상공의 공기가 폭풍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열성과 폭풍은 자연스레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애써 설치한 방화벽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화재는 폭풍으로 인해서 폭심지 4km 지역까지 번졌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피해보다 더 큰 것이 방사능에 의한 피해였습니다. 방사능은 원자폭탄이 폭발할 당시 뿜어져 나온 후 버섯구름에 실려 온 누리의 죽음의 재, 즉 낙진을 선사합니다. 고열로 생겨난 상승기류가 공중을 떠도는 핵분열의 부산물들과 먼지 파편들을 다 함께 폭발지점 위쪽 하늘로 끌어올린 뒤 다시금 사방으로 흩어놓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세포가 방사능에 오염되면 DNA를 비롯한 세포를 이루는 물질들이 크게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히바쿠샤들은 평생 온갖 종류의 장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미국인들이 멀리서 지켜본 아름다운 버섯구름과 일본인들이 체험한 삐까돈 간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원폭투하는 자국민의 희생에 대한 안갚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버섯구름 속에서 평범한 일본인들이 겪은 고통은 전혀 안중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일본인들만이 아니라 한국인들을 포함해서 아시아 민중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미국인과 일본인의 체험이 달랐던 만큼이나 일본인 히바쿠샤와 그곳에서 함께 피폭된 한국인들의 체험 또한 크게 달랐습니다. 피폭 당시 히로시마시에는 한국인이 6만여 명이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 5만 명이 피폭되었고 그중 3만 명이 바로 사망했습니다. 삐까돈의 경험은 똑같았지만 곧바로 민족적 차별이 재개되었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지 약 1시간쯤 뒤부터 일본 군경의 구조활동이 시작되었는데 아이고, 어머니 등 한국말로 울부짖는 사람은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고 구호소에 찾아가도 돌봐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구나 피폭 후 피난 갈 데가 없어서 죽음의 재가 가득한 거리를 방황하다가 검은 비에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시신마저도 차별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인 피폭자를 다룬 유명한 소설로 한수산 작가의 까마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나가사키로 징용을 갔다가 원폭투하로 일본 땅에서 쓰러져간 한국인들의 처절한 삶을 그린 장편 소설입니다. 까마귀라는 제목은 일본 화가 마루키 이리 부부가 그린 까마귀들이라는 수묵화에서 동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병풍처럼 접게 되어 있는 이 수묵화에는 노인과 어린이, 여인의 시신을 뜯으려 달려드는 수십 마리의 까마귀 떼들과 그 사이로 하얀 치마 저고리가 떠내려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죽어서도 버림받은 한국인 원폭 희생자의 아이콘입니다. 한국인 원폭 희생자들은 미국의 잔혹한 원폭 투하와 무책임한 기억, 그리고 일본의 편파적인 역사인식과 허구적인 세계평화의 구호가 삭제해버린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미국과 일본만 그들을 도외시한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한국 사회와 정부도 그들을 오랜 기간 마치 유령처럼 취급해왔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생지옥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한 한국인들 대부분은 결국 그들이 떠나왔던 그 뱃길을 따라서 귀향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남은 3만여 명의 한국인 피폭자들 중에서 상당수인 2만 5천여 명이 1946년을 전후로 귀국했고 그중 2천여 명은 북한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히로시마의 한국인들 중에는 유독 경상남도 합천분들이 많았고 나가사키에는 경기도 평택분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가족들 간에 아름아름 소개로 온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일제의 산미증식계획과 가진 수탈로 인해서 도저히 먹고 살 수 없어서 바다를 건너온 이주 노동자들이거나 아니면 나가사키 앞바다의 하시마 탄광처럼 강제 노역을 위해서 징용당한 분들이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마땅한 연락선도 없고 해서 주로 작은 암거래 선박에 의지해서 바다를 건넜는데 하필 여름 태풍이 많은 시기라 배가 난파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그나마 겨우겨우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고향에서 맞이한 것은 새로운 희망이 아니라 무지와 편견이었습니다.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던 이들을 심지어 가족 친지들도 별로 반겨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이들은 아마도 나병 환자로 보였을 겁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은 일본인 히바쿠샤와는
체험의 수준이 달랐습니다. 일본인 히바쿠샤가 대체로 피폭만의 희생자였다면 한국인 피폭자들은 원폭 투하를 전후로 한 역사적 모순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분들은 식민지 통치, 원폭 피해, 그리고 사회로부터의 방치라는 삼중고에 시달려왔습니다. 패전 후 일본 정부는 자국인 히바쿠샤들에 대해서만큼은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외국인 피폭자들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차별 정책을 고수해왔습니다. 피폭 이후 일본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어서 대부분 귀국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은 그 후 오랫도록 일본으로부터 아무런 국가적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세우는 논리에 따르면 일본의 식민지 통치가 끝난 후 일본 국적을 포기한 옛 식민지 주민은 더 이상 일본인이 아니므로 당연히 일본 국내법에 저촉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1965년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 이른바 청구권 협정을 맺어서 식민지 조선이 입은 피해를 일괄 보상해서 국가적 보상은 완료되었으니까 나머지는 너희 정부와 얘기하라는 겁니다. 더구나 다른 피해들과는 달리 원자폭탄은 일본이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일본도 피해자니까 보상을 해줄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로시마 피폭자인 손진두 씨는 1970년 부산항에서 밀항해서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일본에서 피폭자 건강수첩을 발급받고 의료 혜택을 받고자 모험을 감수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원폭 관련 질병을 치료할 만한 여건이 안 되었던 시절입니다. 손진두 씨의 밀항은 일본 언론에 떠들썩하게 보도되었고 일본 시민사회 운동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일본을 피해자로만 기억했던 것에 대해서 각성의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 이후 한국과 일본의 관련 단체가 협력해서 여러 소송들을 제기했고 예컨대 2002년 12월 5일 일본 오사카 고등재판소가 재외 피폭자에 대한 건강관리수당 지급을 판결 내린 사례처럼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국 원폭 피해자들은 피폭 후 20여 년이 지난 1967년에 와서야 비로소 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를 결성해서 권리투쟁에 나섰습니다. 1971년에 한국원폭피해자협회로 법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와 일본사회의 무지와 편견을 극복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1971년 일본 총리 사토 에이사쿠가 히로시마에 와서 일본이 유일한 피폭국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도저히 바뀌지 않는 일본인들의 무지와 편견을 그대로 대변하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은 일본의 이른바 원폭 민족주의에 맞서야 했습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리고 병고와 가난의 대물림 속에서 살아야 했던 그분들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맞서다 보니 미워하면서 담는다고 역시나 피해 경험을 민족화하는 성향을 띠게 됩니다.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안에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원폭 어린이상에서 가까운 비교적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놓여 있지만 그 자리에 놓이기까지 오랜 시간의 권리투쟁이 필요했습니다. 이 비석은 원폭이 터진 날로부터 25년이 지난 1970년 봄에 만들어졌습니다. 제1대한민국 거류민단이 주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만들어진 지 29년간 공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공원 외곽의 다리 밑에 설치되었습니다. 이 위치는 조선왕조의 마지막 왕 순종의 조카인 이유공이 피폭된 곳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사적 상징성은 뭐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명백한 민족 차별이었습니다. 공원 안으로 들여보내달라는 민단의 요청을 히로시마 시당국은 번번이 거절했는데 공식적인 이유는 평화공원이 전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는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특정 민족만을 위한 기념물은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민당과 북한을 지지하는 조총련 간의 의견 대립이 심해서 시 당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할 만한 좋은 구실을 얻었습니다. 조총련 측은 한국이라는 명칭의 사용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위령비를 공원 내 설치해 줄 것을 시 당국에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히로시마 시장이 민단의 입장을 수용해서 원래의 위령비를 공원 내로 이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 내림으로써 오랜 갈등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일본 정부는 분명히 원폭 민족주의를 조장했지만 그것이 일본인들의 원폭 기억 전부는 아닐 겁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일본인들의 원폭 기억에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간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히로시마의 원폭 기억이 다분히 정치적인 색채를 띈다면 나가사키의 기억은 그보다 훨씬 종교적인, 특히 나가사키 특유의 카톨릭적인 분위기가 강합니다. 옛 천주교 박해와 순교, 원폭의 고통과 부활이라는 주제가 서로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히로시마보다 훨씬 진정성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을 흐릿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히로시마의 기억을 크게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사실 일본인들의 원폭 체험은 사실상 종교적 체험에 가깝습니다. 가해자를 증오하기에는 체험의 강도가 너무 강하고 절대적이라 마치 화산의 폭발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핵이라는 압도적인 기술력에 대한 굴복과 맹신이 자리잡게 됩니다. 이처럼 핵무기는 반대하지만 핵 자체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이야말로 큰 문제입니다. 일본이 반핵 평화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 아래 핵발전소를 국가적 기관산업으로 발전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핵발전소도 원폭 제조 과정과 동일한 공정을 거치며 핵발전소의 부산물인 플루토늄이 곧바로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데도 말입니다. 히로시마가 내세우는 세계 평화란 대체 어떤 평화일까요? 그거 평화 맞습니까? 일본인들이 간과한 것은 핵이라는 현대적 기술이 끼친 가장 큰 악영향은 단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것뿐만 아니라 피폭자의 후손들까지 대대로 고통받을 씨앗을 뿌렸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방사능에 의한 유전자 교란입니다. 핵 방사능은 세포 DNA의 염기 배열을 교란시켜서 같은 형태의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낼 수 없게 됨으로써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피폭자의 자녀들은 반드시는 아니지만 변형된 세포가 유전될 확률이 높습니다. 돌연변이는 불규칙적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이 문제는 일본 히바쿠샤만이 아니라 한국의 피폭자들도 오랫동안 간과해온 부분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훼손하는 문제야말로 원폭을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관건으로 만드는 사안입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는 일본과 미국이 공동 관리하는 방사선 영향연구소가 있습니다. 핵 방사능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을 다루는 연구소로서 국제적으로 매우 공신력 있는 기관인데요. 이 연구소의 공식 입장은 핵 방사능이 유전 효과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완곡하게 표현하자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주 어정쩡한 입장이죠. 이것은 과연 과학적인 판단일까요? 아니면 정치적인 판단일까요? 현재까지 한미일 정부는 모두 과학을 책임 회피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폭의 유전자 교란 문제를 피폭 당사자에게 스스로 증명해 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미일 정부의 이러한 얄팍한 행태에 대해서 국내에 백혈병 환호회를 조직한 전설적인 시민운동가 강주성 씨는 미일 정부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원폭 피해자 2세의 유병률이 왜 일반 사람들보다 100배나 높은가? 그게 원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해보라. 바로 이러한 핵심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 세상에 알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일본인도 아니고 1세대 피폭자도 아닌 한국의 피폭자 2세 김영률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피폭된 것이 아니라 히로시마에서 피폭된 어머니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모두 건강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만 5살 때 피폭되어서 가까스로 귀국하였고 선친의 고향인 합천에서 성장하고 결혼 후에 부산에서 살면서 자제분을 키웠습니다. 김영률 씨는 1970년생으로 부산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아픈 몸을 이끌고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의 원인을 알고자 나이 서른이 다 되어서 처음으로 히로시마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그전에 히로시마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지만 태어나기 수십 년 전에 히로시마 원폭이 그의 삶을 억압했습니다. 직접적인 피폭을 경험하지 않고도 한평생 원폭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은 방사능 유전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너무도 아팠는데 그것이 그저 개인적 불행이 아니고 역사적 원인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 시간을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서 불태웠습니다.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원폭 피해자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고 3여 년 만에 피를 토하고 쓰러지셨죠. 김영률 한국 원폭 2세 환호회 초대 회장님은 2005년 5월에 작고하셨습니다. 김영률은 한국 사회와 일본 사회에 피폭자 자녀의 문제를 선구적으로 제기한 사람입니다. 피폭자 1세대의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이 다 아픈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 해결이 더 어렵습니다. 심지어 피폭자 1세대들도 자녀들이 아픈 것이 원폭 때문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적 불행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발병률이 높습니다. 아직 과학적으로 더 밝혀져야 할 부분이 많지만 많은 사례들을 살펴볼 때 핵의 방사능이 유전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무리한 주장입니다. 김영률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한국 원폭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원서를 작성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의 사망 후 10년 이상이 지난 2016년에 가까스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원폭 피해자 자녀가 피해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후손의 문제를 도외시하는 것은 원폭 문제를 그저 과거사로 축소시키고 인류의 보편적 문제를 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원폭 문제는 서로 좋게 좋게 봉합해서 처리할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원폭 이후 71년이 흐른 2016년 5월 말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히로시마에 있는 원폭 사물자 위령비를 찾아서 헌화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함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진 연설에서 이례적으로 한국인의 피해를 언급했습니다. 매우 전향적이긴 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코 명시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피폭자 단체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현지를 방문했으나 공항에서 오랜 시간 억류되었다고 합니다.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이 도덕적인 참회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그저 미국과 일본 간 동맹관계의 과시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비밀입니다. 세계 평화를 들먹이면서 불미스러운 과거를 서둘러 봉합하는 행태는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원폭 피해자의 고통은 그저 과거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짓누르는 현재적 고통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핵은 세대를 뛰어넘어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핵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핵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오늘 강연을 마치면서 저는 한국 원폭 2세 환호회 김영률 회장님이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함께 기억하고자 합니다.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핵은 인간의 생명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 핵폭탄은 인류의 과학기술 문명이 만들어낸 일종의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인류는 자신이 만든 괴물에 의해서 자칫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핵폭탄이 초래한 비극은 인류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핵폭탄 사용은 반성하면서도 그것과 동일한 공정을 거치는 핵발전소의 기술적 능력은 맹신한다면 심한 자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학기술을 맹신하지 맙시다. 생명이 우선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전진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